위치 위치 더 위치. 9시 방향 마지막입니다. 9시 방향. 네, 이사할까? 하나 둘 셋. 네, 아유 그 이사를 갑자기 아유 왜 이 말이셔라. 근데 얘가 여자친구가 있을 때 옆에서 통화를 했어. 한 글자도 못 알아듣게 외계어로 통화를 하는 거야. 막 어떻게 막 궁금하다. 궁금하다. 우리 해리 어디 있어? 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자리는 왜 비어 있는 거죠? 어? MC석? MBC석? 애비석? 와 미치겠네. 아 내비석. 아내 애비? 뭐라 그랬냐 너 지금? 애비석? 김혜숙 씨. 아 윤진석. 아 저.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리 언니가 보는 민경이의 장점은? 뭔가 추진력이 있고 이게 생각이 없어요. 네. 정말 줄여버리고 싶습니다. 생각이 없는 게 어떻게 장점이에요? 왜 생각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? 하루하루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지 되는 대로. 힘들지 않으신가요? 스케줄 몸은 때문에. 힘들어요. 몸은 제가 민경이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거 아시죠? 네 힘들어요. 강민경 씨는 어떠세요? 아, 저 언니 말대로 몸은 힘들어요. 저도 힘든데 언니 오죽하겠어요. 볼게. 탁 돌면 돼. 무슨 연어? 둘, 셋. 어디가? 뭐야? 어디가? 아니 그냥 나? 이렇게 돌. 먼저 어디가? 아니 이렇게 탁탁 돌. 아니 이렇게 돌라고. 미치겠네. 약간 다비치화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번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. 저희는 그럼 발라드 가수니까 조금 발라드. 발라드 어, 좋아. 조금 발라드 같이. 좋아. 슬프게 슬프게. 터치 마 바디. 우린 조금씩 빠르게 터치 마 바디. 나만 알기 내 눈만 바라보며 얘기하기 늘 20분쯤 나 늦어도 절대 화 안 내기 이런 아~ 노래가 있어요. 20분 늦는데 어떻게 귀엽게. 알았네?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렇게 사랑을 달라는 거지.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갈 문제예요? 기분이 나쁘잖아.